예, 김관훈이 좋은 발표를 해 줬습니다. 지금부터 관훈이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혹은 여러분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 평소에 핀란드 못지않게 프랑스에도 이 바칼로레아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수능을 아무래도 좀더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바칼로레아가 제도적 성공 요인으로 꼽힐 수 있는 제도적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암묵적인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라는 게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제가 듣기로는 6, 8혁명 이후에 대학 서열화가 폐지되고 대학이 평준화되었고 그래서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 이름도 바뀌면서 대학들 간의 차이가 적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칼로레아가 제도적 안정성이 생기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민감성이 덜하게 된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경우에 사실상 합격만 하면 모든 대학에 별도의 시험 없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점수의 민감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밖에도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 성적이 나중에 딱히 진로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합격만 할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평가 관련 논란의 그런 최소화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 제가 약간 그 보충, 설명을 하면, 이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 대학 교육 제도와 프랑스의 대학 교육 제도가 많이 다르죠. 그런 점을 먼저 좀 감안해야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한 그 차이점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프랑스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대학 평준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 간의 서열적인 서울대학교가 제일 위에 있고 또 다른 대학들은 뭐 차례차례 좀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예, 나눠지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각 대학마다 지역적인 특수성 또각 대학마다 어떤 교수진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강세를 가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 때꼭 우리 한국처럼 서울대학교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몇 대학에 가면 어떤 분야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내가 발표한 간호님에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바칼로레아가 일단 자격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죠? 예, 그래서 20점 만점에 10점 이상만 받으면 이그 자격을 부여하는 이그 패스와 페일,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시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랑스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의 정원이 있을 텐데 한몇 퍼센트 정도를 뽑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바칼로레아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예, 제가 찾아본 바로는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바칼로레아에서 거의 합격률이 80%를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응시자의 80%가 합격을 한다. 네. 그리고 그 전체 고등학생 비율로 했을 때한 60%가 넘는 인원이 바칼로레아를 획득하고, 여러 종류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대학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유급 제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력을 갖춘 다음에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엄격한 대학에서의 학력 관리로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1980년에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말하자면 입학정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졸업정원을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세요. 그러나 들어와서는 경쟁이 있습니다. 졸업은 한정된 인원만 시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그런 졸업 정원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 입장에서 언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를 마치고 언제 졸업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게 주 길게 퍼져 있죠. 대학을 언제까지 다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학점을 요구되는 학점을 다 이수하게 되면 졸업이 됐으니까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차이가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은지. 네, 발표 인상적으로 잘 들었고요. 그 아까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예로 근현대사 문제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대비해서 바칼로레아의 질문 형식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식에서 질문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셔서 아.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나도 궁금했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못하고 예. 넘어갔는데 이게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사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역사 파트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번 문제가 있고, 1번 문제는 1950년대 이후에 프랑스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이고요. 2번 문제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그런 어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어떤 유럽의 식민지 시스템에 대해서 서술해보는 문제이고, 3번 문제는 지금 분량상 실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체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질문 내용은 그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서술하는 질문일 줄 알았는데, 단순히 역사적인 현상을 물어보는 그 지식을 서술하라는 내용의 질문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질문 내용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진 질문인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걸 그 질문을 번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술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는 안돼 있고, 그냥 제가 이거에 번역했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서술하시오로 끝난 게 아니고 역사적 상황이라고 돼 있고, 위에 그거에 대해서 장문화라고 돼 있는 건데, 서술하시오랑 사실상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프랑스 학교의 풍토, 특히 프랑스 교사들의 뭐라 그럴까,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자체는 이 논술을 하라든지 장문을 하시오라고 돼 있더라도 이 평가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미 아이들에게 다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학교 입학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변증법적인 논의를 해야만 이게 이제 작문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걸 이미 습득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질문 안에다가 A를 이야기하고 A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대안을 뭐 찾아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논술하는 문화가 이미 많이 익숙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채점할 때도 그런 방식의 논술이 돼야지 그냥 정보를 열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이렇게 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시험하고 같은 그런 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여진이가 손을 들었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게 우리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학 수능 능력 제도는 20년밖에 안 됐고, 바칼로레아는 200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안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처음에 아직 처음 시행 20년이 되게 짧은 기간이니까, 그런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럼 반면에 바칼로레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바칼로레아를 조사할 때그 최근의 형태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까지 미처 조사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칼로레아 제도가 역사가 긴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개편이나 그 변경 횟수가 그 우리나라의 그 수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모습이나 안정된 모습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바칼로레아 제도의 안정성이 좀더 높다고 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였잖아요. 수능과는 성격이 다른. 이렇게 한국의 시험 제도에서 불과 이제 한 60년 남짓한 이런 60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해방 이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벌써 중간에 전혀 다른 성격의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단절이 있고, 약간 제도가 불안정한 그런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예, 내가 생각하기에 관훈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제일 그 발단이 그거지 않아요?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평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객관식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평가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바칼로레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술형 주관식 평가가 안정성을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어떤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도 충분하다 하는 그 신뢰겠죠. 그 반대로 우린 자꾸 제도가 이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뢰가 이제 좀 낮다는 거죠. 근데 아까 관훈이가 설명하기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신뢰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평가자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평가자의 신뢰는 어릴 때부터 확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이 써낸 글들을 굉장히 꼼꼼히 읽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피드백을 해줄 때뭐 어떻게 할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짐작한데 이제 정반합의 논리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에 그래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떤 정보나 많은 어떤 해석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신뢰 계속 누적됐던 거겠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게 온순해서 그냥 어떤 제도든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시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혹시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본지 몰라도 프랑스 사람들 대단히 전투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든 되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약에 합의가 어떤 신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었겠죠.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도 이면의 문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교육 문화, 그다음에 평가 문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 이면에 교사의 노력이, 교사 문화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걸로 볼수 있겠죠. 예, 또 다른 회원이. 아, 발표 잘 들었는데요.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아까 평가자에 대한 신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럼 바칼로레아의 출제자와 평가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칼로레아의 출제와 평가는 주로 현직 교사가 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점을 할 때는 약 15만 명의 교사가 전부 투입돼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충분히 풍부한 정보를 지금 제공받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관식 평가다 그럴 때 채점을 누가 하는지 같은 거, 그 채점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점하는지 이런 데 대한 좀 자세한 정보를 우리 거부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들이 있겠지만 종합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 종합 토의 시간에 좀더 다른 깊은 논의들을 하기로 하고 일단 김관훈이 발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